안녕하십니까. 직세입니다. 접사 촬영, 염주 개불 주문이 촬영 및 사진의 개조, 즉, 다이나믹 렌즈 사용 및 사진의 뒷배경 밝게 만들기를 얘기 드립니다. 개불 주문이는 옛날 어린 아이가 주문이 끝에 차는 놀이개입니다. 열매가 개불 주머니를 닮아서 붙은 이름입니다. 염주 개불 주머니를 촬영하며 여러 가지를 얘기 드립니다. 염주 개불 주머니를 엄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의 콘트라스트가 약합니다. 양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많은 개체 중에 사진 촬영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합니다. 염주 개불 주머니 2열이 알맞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핀을 맞추기 위해 손으로 당겨 밀어 일직선으로 시킵니다. 다음 먼저 구도를 잡기 위해 카메라 앵글을 살펴봅니다. 이 구도가 마음에 듭니다. 노출은 F5.6에 1000분의 1초 플러스 0.3 EV를 주었습니다. A 부분이 빈 공간이기 때문에 B 부분도 약간의 공간을 줘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카메라 조리개를 F4부터 조금씩 조여가면서 배경 흐림 정도를 조정합니다. AF 모드를 M 모드로 바꾸어 네 군데 핀을 동시에 보면서 핀이 맞지 않으면 꽃을 당겨 밀어 맞추든가 아니면 핀을 맞추기 위해 카메라 삼각대를 미세하게 좌우 상하 이동하면서 맞춥니다. 다음 반서트를 누른 상태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 멈추면 서트를 누릅니다. 촬영 매 순간마다 핀 맞춤은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피사체에 바람이 불면 핀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구도를 비스듬히 촬영해봄도 좋습니다. 카메라를 돌려 촬영해봄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사진 촬영 핀 맞춤은 매번 촬영 때 확인하고 맞춰야 합니다. 옆에 것도 손으로 핀 수정하고 전체 구도를 살펴봅니다. 카메라를 회전시키며 뒤 배경을 보며 조리개 선택을 합니다. 반사판을 사용하며 노출은 마이너스 값으로 꽃색을 약간 진하게 촬영합니다. 솜방망이 꽃 뒤 배경 밝게 만들기. 배경이 검습니다. 꽃 뒤 배경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을 반사판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뒤 배경 밝은 쪽으로 촬영합니다. 카메라는 뒤 배경 밝은 쪽으로 하고 노출은 꽃에 맞춥니다. 뒤 배경을 밝게 하기 위해 노출은 플러스 1 EV로 촬영합니다. 다음 개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조와 다이나믹은 카메라 특성마다 D렌즈, 액티브, D라이팅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으로 불리는데 이 기능을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소니 6600A를 보면서 알아봅시다. 개조란 이미지에서 농도가 가장 짙은 부분에서 옅은 부분까지 농도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렌즈는 가장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 사이를 얼마나 넓게 표현하는가 하는 명암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 범위를
우리 사진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다이나믹 기능이란 제조사에 따라 그 효과가 차이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주로 화상의 밝은 부분이 과다 노출을 억제하면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사진에서 가끔 부드러운 사진이나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데 다이나믹 렌즈는 안부가 포함되지 않은 하이키에서는 개조가 포함된 다이나믹 렌즈 기능의 효과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다이나믹 렌즈 사용 전과 D렌즈 최적화 자동 LV4를 사용 후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검은 부분이 많이 밝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야경은 검은 어두운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밝고 부드러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믹 렌즈를 사용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이나믹 렌즈를 사용하면 주로 밝은 부분을 억제하면서 어두운 부분을 밝게 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D렌즈 최적화를 설정한 다음 노출을 조금 가감시켜 밝고 부드러운 감성의 사진을 만들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얼음 덩굴 꽃이 역광인 상태 피사체가 그늘 조건에서 촬영해 봅니다. 역광 조건에서 그늘에 핀 얼음 덩굴 꽃 촬영은 노출이 좀 까다롭습니다. 바람이 불어 셔터 속도를 높이기 위해 ISO 값을 조금 높입니다. 피사체가 흔들려 ISO 200에서 ISO 600으로 올려 셔터 스피드를 올립니다. 얼음 덩굴 위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 꽃이 좀 어둡습니다. 다이나믹 렌즈 D 최적화 LV2를 적용해 전체를 밝게 하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것도 촬영합니다. 얼음 덩굴 꽃에 다이나믹 렌즈를 적용해 촬영합니다. F5.6 400분의 1초 노출 -0.3 EV ISO 200에서 600으로 올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관계로 D렌즈 최적화 LV3 D렌즈 최적화 LV4를 사용하여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평균화시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단풍나무 꽃에 노린재가 있어 한껏 촬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세드림.